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의도입니다. 소울님들,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요즘이죠? 3개월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도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3개월 후에는 소울님이 더 나은 모습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만들어 봤어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3개월간 있을 좋은 변화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원하시는 변화나 이동수가 있으면 생각해 주시고요. 없다면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생각하셨죠? 저는 소울님께서 보내는 긍정의 파동 에너지에서 소울님께 있을 횡재수를 생각하면서 카드를 진지하게 뽑아볼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서 봐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4, 2, 1, 5, 3.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이 카드는 현재 소울님의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카드는 3개월 동안 있을 가장 긍정적인 변화예요. 세 번째 카드는 3개월 후 소울님의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카드는 조언점 카드를 하나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소울님의 상황은 13번 데스 카드가 나왔네요. 아, 이거 뭐야? 데스, 죽음, 불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현재 소울님이 큰 변화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큰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 끝날 수도 있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직장을 그만둘 때도 데스가 나오지만 취업을 할 때도 데스가 나옵니다. 왜냐면 취업이라는 건 내가 이제 취업 준비 기간이 끝나고 직장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데스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현재 소울님께서는 삶에 있어서 큰 변화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 변화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은 내가 실감이 안 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야 아 내가 그때가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구나라고 느낄 만큼 지금은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3개월 후에는 아마 이 변화가 어떤 것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3개월 동안 있을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우선 첫 번째, 하늘에서 손이 나온다라는 것은 나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것도 되고요. 에이스, 1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거기에 컵, 물의 성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소울님이 만약에 지금
솔로라고 한다면 물은 인간관계, 감성,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구나, 연애를 시작하고 있구나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구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새롭게 직장을 들어간다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나야지, 적극적으로 어디에 속해야지가 아니고 기회가 와서 내가 그걸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후에는 소울님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있겠다. 그게 연애로 간다면 뭐 정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썸을 타고 있거나 아니면 사귀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직장이나 직업, 사업으로 간다면 새로운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개월 후에 소울님의 상황 한번 볼게요. 긍정적인 변화가 일이 있었으니까 카드가 일관성 있게 나왔어요. 내가 그거를 움켜잡는데요. 카드가 좀 소름돋게 일관성 있게 나왔는데, 왜냐면 손을 내미는데 내가 그걸 잡죠. 지금 보시면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에이스, 에이스 나왔어요. 1이 시작이거든요. 숫자 1, 1이. 거기다 데스는 제가 뭐라 그랬죠? 끝이자 시작이라고 그랬죠. 소울님은요, 지금으로부터 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에서 3개월 후에는 무언가 확실하게 시작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연애든 일이든 소울님의 상황에 처한 거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에 이건가 보다라고 딱 와닿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3개월 후에는 그거를 하고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조언점 한번 볼게요.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왕이 칼을 든 카드인데요. 칼은 전문성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걸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왕이니까 가장 높은 단계죠. 무엇이든 시작을 할때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결단해서 이때쯤에는 이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확신이 들때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아, 이거 조금 내가 애매한데라고 싶으면 확신이 들 때까지 다시 내가 노력하거나 수정을 한 후에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 있어요.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완벽하게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은 짧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연애로 많이 풀어간다고 했을 때는 킹 오브 소드 카드 정도면 내가 오랫동안 만날 수 있는, 정말 배우자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인연이 다가올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이때는 결단력입니다. 나도 그 사람을 내 인연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에 소울님의 모습이 기대가 돼요.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변화는 웬만해서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입니다. 아주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3개월 후까지의 계획을 좀잘 세우셔서 3개월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 아니면 한 단계 앞서 나간 모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아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나비 효과 아시죠?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잔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소울님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E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카드는 현재 소울님의 상황이고요. 자, 제가 두 번째 카드로 3개월 동안 있을 가장 긍정적인 변화 카드를 하나 뽑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는 3개월 후에 소울님의 상황을 하나 뽑고요. 그리고 네 번째 카드로는 조언점 카드를 하나 뽑을게요. 자, 현재 소울님의 상황은 10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이제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전보다 생각했을 때 지금 소울님이 훨씬 더 좋은 모습, 안정된 모습이 되었을 것 같아요.
특히 금전적으로는 10번 동전이면 완성의 카드이기 때문에 아,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단계에 왔구나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10이면 완성의 카드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가족, 결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 간의 관계나 연애도 이제 안정 단계로 가는 상황으로 오는구나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제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편인데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더내 삶이 더 풍족해지거나 행복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개월 동안 있을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더 타워 카드가 나왔거든요. 소울님께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보시면 내가 쌓아온 탑이 외부에 있는 번개에 의해서 빡 깨지는 카드거든요. 깨졌다 그래서 꼭 나쁜 것이 아니라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변화가 뭔지를 하나 더 추가 카드를 뽑아야 될것 같아요. 이 타워 카드는 뭐냐면 소울님이 생각지 못한 큰 변화가 하늘에서 내려진다는 거지. 그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긍정이라면 어떤 긍정인지 이렇게 결과는 안 나온 거거든요. 자, 추가 카드 하나 뽑을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네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게 좋은 직장 두 곳에서 나한테 제안이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연애라고 보면 지금 잘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3개월 동안에 지금부터 3개월 후까지 그 사이에 정말 또 내가 너무 좋아할 만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나타나서 지금 내가 잘해보고 있는 사람과 새로운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된다든지,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고민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고민이 돼요. 왜냐면 두개다 매력적인 A, B이기 때문에. 자, 그럼 뒤에 카드를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뒤에 카드는 3개월 후에 소울님의 상황은, 딱 내가 내 몫을 챙기네요. 완벽하게 딱 챙기는데, 이게 동전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연애보다는 물질적인 금전 상황에서의 변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울님이 현재 금전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으로부터 3개월 사이에 좋은 제안 두 가지가 올 거고요. 그 중에 나에게 이득이 되는 하나의 제안을 꽉 움켜잡는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동전을 발로 밟고 움켜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나한테 유리한 것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리얼하게 말하면 한 푼이라도 나에게 더 돈이 되고 득이 되는 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그게 더 옳다는 거예요. 왜냐면 동전을 이 사람이 다 끌어안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조언점도 한번 볼게요. 오, 또 윈 오브 체인지 16번 메이저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기는 16번 메이저 카드가 더 타워 카드잖아요. 이게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고 이게 제가 디자인한 부자의 그림 타로 카드인데 저는 더 타워 카드를 변화의 바람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두 장이 어쨌든 같은 16번 메이저 카드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3개월 사이에 소울님의 금전적인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 근데 지금 예상하는 것과는 반대이거나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걸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3개월의 상황은 나에게 금전적으로는 이득이 확실히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고민할 때 A, B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아니면 뭐 A, B, C 이렇게 좀더 여러 개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고민을 하는 타이밍이 지금부터 3개월 사이에 올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에게 한 푼이라도 더 이득이 되는 거를 선택을 하신다면 남는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를 선택하신 쏠님들, 어쨌든 지금보다 3개월 후에는 금전적인 상황이 확실히 나아지실 것 같고요. 그렇게 나아진 상황이 있으면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반갑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에 쏠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소울님들, 아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나비 효과 아시죠?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잔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소울님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자,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이거는 현재 소울님의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카드는 3개월 동안 있을 가장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3개월 후에 소울님의 상황이고요. 자, 네 번째 카드는 조언점 카드 하나 뽑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소울님의 상황은 6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저울을 들고 이 사람이 돈을 배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소울님이 현재 현실적인,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내 돈을 투자를 할까? 아니면 내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에 관련된 고민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이게 본업이면 이게 부업이에요. 지금 본업 말고 내가 부업, 두 번째 업을 하나 지금 찾아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하고 조건 좋은 부업을 잘 찾는 것이 3개월 후에 좋은 변화가 될수 있고요. 아니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한정된 돈을 잘 불려놔서 3개월 후에 좀 좋은 이득이 있으면 그게 이제 또 긍정적인 변화가 될수 있는데, 뒤에 있는 카드들로 한번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보긴 할게요. 자, 3개월 동안에 있을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10번 나무 카드가 나왔거든요. 소울님이 어쨌든 일적으로는 뭐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일복이 많다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나무를 10개 끌어놨잖아요. 나무가 이제 일을 의미하거든요. 직접 내가 움직여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10이에요. 그러니까 맥스, 완성의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달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울님이 지금 내가 어떤 거든 돈이 좀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고 있다면 3개월 후에는 그 일로 일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쨌든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건 그만큼 돈도 어느 정도 따라온다는 얘기인데 좀 힘은 들수 있어요. 자, 그럼 3개월의 소울님의 상황은 5번 칼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일도 좋고 돈도 좋은데 너무 내가 그거를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카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의 극에 달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하실 때 정말 배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너무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욕심내면 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조언점 카드 한번 볼게요. 이게 휴식 카드가 나왔거든요. 좀 카드가 일관성 있게 나왔네요. 보시면 휴식 카드, 그다음에 기다림 카드, 고요함 카드가 나왔어요. 자,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소울님이 판단을 지금부터 잘 내리시면 내가 안정적으로 부업이든 아니면 투자든 쭉잘갈수 있는데, 투자로 만약에 볼 때는 올인을 하거나 내가 너무 무리하게 끌어서 투자하거나 지금부터 3개월 동안에는 그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내가 감당이 되는 수준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업을 알아본다고 해도 본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부업을 하셔야지, 부업을 너무 내가 하다 보면 본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시점부터 3개월까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더 추가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참고하게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잘 지키시면 3개월 후에 어느 정도의 이득이나 그다음에 성과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아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나비 효과 아시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소울님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자,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이 첫 번째 카드는 현재의 소울님의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카드는 3개월 동안 있을 가장 긍정적인 변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3개월 후에 소울님의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카드는 조언점 카드를 하나 뽑도록 할게요. 자, 현재의 소울님의 상황은 8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이게 이제 장인 카드라 그래서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동전을 쌓아 올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현재 이 상황이 나왔다는 건 소울님의 삶에 큰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다는 건 안 좋은 일도 없고 좋은 일도 뭐 크게 뭐 횡재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꾸준하다, 뭐 나쁘지 않다라는 정도, 그리고 크게 흔들림이 없다. 이제 좀 만약에 지금 과거에 뭐 작년이나 이렇게 좀 힘드셨다면, 장인카드가 나왔다면 이제 그런 힘든 거는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내가 할 일만 잘하면, 큰 변수만 없으면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뭐 그게 금전이든 인간관계든 이제 올라가는, 쌓아가는 그런 단계에 현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무리만 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3개월 동안 있을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오, 킹 오브 펜타클스, 돈을 든 왕카드가 나왔어요. 이 장인 카드가 이제 제가 앞으로 쌓아가면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돈을 든 왕카드가 딱 나왔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 금전적으로 3개월 후에 훨씬 더 뭔가 내가 단단해지고 많이 벌 수 있고, 또 뭐 아니면 나를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어떤 회사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란 거네요. 자, 그러면 3개월 후 소울님의 상황은 18번 문 카드가 나왔는데, 불확실성, 갈등, 기다림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어떻게 여기서 돈을 드는 카드가 나왔는데 문 카드가 나왔을까? 이때 소울님이 선택하시게 되거나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어요. 내가 기존에 잘하던 일에서 돈을 더 잘 벌거나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기회가 3개월 후 정도에 올 텐데, 그때 그 온 기회가 내가 안 해본 일이거나 아니면 직장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뭐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지방으로 가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낯선 일, 낯선 장소, 낯선 곳, 이런 어떤 미지의, 이게 문카드가 미지의 세계거든요. 잘 모르는 그런 영역으로 내가 가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하던 일도 나쁘지 않고 지금 잘 자리를 잡아가는데, 지금 내가 잘 모르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갈등을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에 할 텐데, 조언적 카드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돈을 발로 잡고 움켜잡으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집 카드고 익숙함 카드고 내가 잘하는 거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3개월 후에 잘 모르는 거, 낯선 곳에 가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 그 일을 꾸준히 그냥 하시는 게 나중 돼서는 더 나에게 이득이 되고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 길이 될 것 같아요. 당장은 3개월 후에 있는 어떤 기회나 제안이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안정적일 것 같지만, 멀리 봤을 때는, 이게 장인카드가 여기 나왔잖아요. 돈을 차곡차곡 잘 쌓아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돈을 이렇게 움켜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3개월 후에 만약에 변화수가 있다면 그냥 익숙한 거, 하던 거를 하시는 게 나중 돼서는
돈을 더 벌게 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시게 된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쏘림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아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나비 효과 아시죠?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잔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소울님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이 카드는 현재의 소울님의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카드는 3개월 동안에 있을 가장 긍정적인 변화고요. 그래서 세 번째 카드는 3개월 후 소울님의 상황이고요. 자, 네 번째 카드는 조언점 카드를 하나 뽑도록 할게요. 자, 현재의 소울님의 상황은 8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8개의 나무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소울님께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이 막 오고 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이면 아마 좀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뭐 취업을 준비하거나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내가 할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울님이 좀 정신이 없다, 복잡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뭔가 정돈된 느낌이 아니고 이게 좀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될까라고 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자, 그러면 3개월 동안 있을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내가 얻게 되는 거가 분명히 있어요. 5개를 얻게 되는 게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칼 2개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여기에 나무 8개 중에 소울님이 상당 부분 내 걸로 만들고 있는데 나머지 2개 때문에 조금 아쉬워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카드인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는 내가 갖는 게 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다 갖지는 못한다. 3개월 후에 소울님의 상황은 여황제 카드, 풍요의 끝 카드가 나왔거든요. 소울님이 내가 다못 가졌어.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다면 100점짜리 회사가 있어요. 내 기준으로. 근데 80점짜리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 3개월 후에 그곳에 가보니, 그게 80점이 아니라 120점짜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지금 3개월 동안에 소울님이, 좀 내가 아쉬워도 할수 있는 것,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만 빨리빨리 챙기시면, 그게 나중에 3개월 후에는 크게 좋은 걸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밍이고 스피드예요. 아, 내가 이걸 완벽하게 해야지. 다내 걸로 내가 해서 원하는 바다 해야지가 아니고 빨리빨리 처리하거나 빨리빨리 내가 어디에 자리를 잡거나 하면 3개월 후에 그게 좋은 결과로 오기 때문에 민기적거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욕심내서도 안 되고 할수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자리를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조언점 카드로는 더 캔들, 이게 이제 인내 카드고 희생 카드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희생은 남을 위한 희생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나의 어떤 꿈,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목표 이런 거를 조금 내려놔도 괜찮다. 왜냐면 어차피 그게 3개월 후에, 그 다음에 6개월 후에는 훨씬 더큰 걸로 오기 때문에 조금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캔들 카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좀 양보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거 다 갖고 싶은데, 아니면 이 사람한테 주기 싫은데, 그래도 양보하면 그게 나중에 다 나한테 가까운 시일에, 3개월이니까 가까운 시일이잖아요. 가까운 시일에 배로 나에게 올 거니까 다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양보할 일 있으면 좀 양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아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나비 효과 아시죠?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소울님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